애 키우는 그 태도 때문에 부부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. 아무래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해서 이제 살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. 부부가 서로 한쪽은 좀 유하고 한쪽은 좀 엄해. 유한 쪽 부모는 저 사람이 애를 너무 엄격하게 잡으니까 나라도 좀 다정하게 대해줘야겠다. 그럼 그거를 본 이쪽에서 저 사람의 애 버릇을 다 망치는군. 나라도 좀 애를 잡아야 돼. 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면서 많이 듣는 얘기죠. 예. 그래서 원래 나는 한 5 정도 엄하고 5 정도 유할라 했는데 상대방을 보면서 점점 이 중심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죠. 그래서 가끔 저는 이런 얘기해요. 남편이 너무 어리석게 하는 것 같으면 먼저 혼내라고. 먼저 혼내고 울리고.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아 왜 그래 애한테. 이제 이렇게 나가면은 조금씩 그 간격이 좁혀집니다. 왜냐면 내가 아 애를 왜 이렇게 야단쳐 하지마. 이럴 때 상대방은 그 불안이 올라가면서 더 엄격해지는 거거든요. 이를 악물고 너 왜 그래? 아빠 말 들어. 야 빨리 안 해? 이러면 이제 남편이 사람은 감정의 수조 효과가 있어요. U자 수조에 한쪽에 물을 이렇게 많이 부으면 이쪽이 올라가고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올라가거든요. 차를 누가 긁으면 이거 누구야? 막 누가 이 차 긁어놨어? 막 이렇게 되면 이게 갑자기 아니요 뭐 어차피 몇 번 긁었는데 뭐 이제 이렇게 되는 맞아. 거고 그래서 보통 엄마들은 아빠가 아이들의 엄격한 부분을 담당해 주기를 바라거든요. 근데 이제 남편이 그런 걸 안 한다 싶으면 나라도 애들을 좀 강하게 키워야 돼.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혹시 서로를 더 이제 극단으로 모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. 수조에 물의 균형을 좀 맞추는 거를 머릿속에 좀 그려보시면서 지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부부가 서로의 태도를 갖고 다투면 해결책이 없습니다. 분명히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몽둥이를 드는 건지 때리는 건지. 또 나는 때리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은 엄마 측에서는 애들이 되게 잘못하는데도 당신이 혼내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.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. 애한테 그렇게 무섭게 하면 얘가 성격이 안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고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애가 버릇이 없어서 나중에 지혜도 못하는 사람이 될 거야. 이렇게 미래에 대한 생각도 있거든요. 그래서 태도가 좋다 나쁘다 말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하나 서로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